한국의 아이돌 그룹 세 번째 파트, 첫 번째, 네이티즈. 네이티즈는 2018년에 데뷔한 대한민국의 보이그룹입니다. KQ 엔터테인먼트 소속이며 멤버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 순으로 송민기, 김홍중, 전홍조, 강현호, 최산, 박성화, 정윤호, 최홍준이며 각 멤버는 다양한 역할을 맡아 그룹의 음악과 공연을 완성합니다. 네이티즈는 강렬하고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로 유명한 그룹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시도하며 독특하고 특색 있는 음악을 선보입니다. 데뷔곡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로 큰 주목을 받으며 점차 인기를 얻었으며 그 후 해적왕, 세이 마이 네임, 원더랜드, 인셉션 등 다양한 히트곡들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이티즈는 그룹의 음악뿐만 아니라 강렬한 퍼포먼스와 카리스마 있는 멤버들로 인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룹으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음악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대한민국 V 그룹으로 2019년에 데뷔한 신예 그룹입니다. 그룹명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한국어로 우리는 항상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멤버 구성은 5명으로 기수별로 이름을 부르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수빈, 리더이자 보컬리스트로 2000년생입니다. 그의 차분하고 친근한 매력은 TXT의 리더로서 팀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이너스, 연준, 콜론 1999년생으로 보컬리스트 및 래퍼입니다. 그의 에너지 넘치고 다재다능한 매력은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큰 인상을 줍니다. 마이너스, 범규, 콜론 2001년생으로 보컬리스트입니다. 그의 맑은 보이스와 함께하는 그룹 내에서의 밝은 에너지로 인해 TXT의 노래에 특별한 매력을 더합니다. 마이너스, 태현, 콜론 2002년생으로 보컬리스트 및 래퍼입니다. 그의 감성적이고 다채로운 음색은 그룹의 음악에 깊이를 더하며 다양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멤버 중 한 명입니다. 마이너스, 휴닝 카이, 콜론 2002년생으로 보컬리스트입니다. 그의 드래곤볼지에서 영감을 받은 별명 휴닝 차이는 그의 개성과 패션이 유니크함을 보여주며 TXT의 멀티 탤런트로서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TXT는 데뷔 이후 여러 앨범과 싱글을 발표하며 음악적으로 성장해왔고 신인상 및 대중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메시지와 톡톡 튀는 음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점점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팬들과 함께 여정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드림캐쳐는 대한민국의 걸그룹으로 현대적인 록음악과 독특한 판타지 콘셉트로 알려져 있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걸그룹이 선보이는 귀여운 이미지와는 달리 강렬한 퍼포먼스와 다이나믹한 음악으로 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드림캐쳐는 7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개성과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샤이니, 에이핑크, EXID, 레드벨벳 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에서 연습생이었던 경험이 있어 뛰어난 노래 실력과 댄스 실력을 자랑합니다. 드림캐쳐의 음악적 스타일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지만 특히 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힘찬 기타 리프와 강렬한 드럼 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사는 어둡고 판타지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콘셉트로 드림캐쳐는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양한 음반과 음악 비디오를 발매하고 공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독보적인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러블리즈는 2014년에 JYP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결성된 대한민국의 걸그룹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8인조 그룹으로 멤버는 베이비술, 지수, 제니, 미지, 유지혜, 케이, 진, 소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블리즈는 상큼한 이미지와 귀여운 매력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 스타일은 주로 발라드와 팝 장르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하모니와 감동적인 보컬 실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대표곡으로는 지금, 우리, 아추, 데스티니, 안녕, 하이, 어제처럼 굿나잇 등이 있습니다. 러블리즈는 또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들의 밝은 성격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콘서트와 공연 무대에서는 활기찬 퍼포먼스와 멋진 안무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러블리즈는 언제나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팬미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블리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는 그룹이며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들의 새로운 음악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틀은 2019년에 데뷔한 한국의 유기조 보이 그룹입니다. 그룹 멤버로는 미연, 수안, 유진, 쇼지, 소정, 민솔이 있으며 매우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과 개성적인 매력으로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아이틀은 K-POP과 EDM,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전문적으로 소화하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글로벌한 팬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다양한 작사 및 작곡에도 참여하여 차별화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틀은 데뷔 후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일, 텐, 센요리따, 오 마이 갓, 덤디 덤디 등의 히트곡으로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다양한 음악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틀 멤버들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영화 등에서도 활동하며 다방면의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와 멤버들의 개성적인 매력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틀은 끊임없는 열정과 타고난 재능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들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펜타곤은 대한민국의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2016년에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그룹 이름은 파이브와 방면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과 능력을 투영하고자 지어진 이름입니다. 펜타곤은 현재 9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독특한 보컬과 댄스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은 청량한 비주얼과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들은 자작곡을 쓰고 작사, 작곡, 프로듀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어 그룹의 음악적 역량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데뷔 이후 다양한 앨범과 노래를 발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신선하고 중독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시청자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들은 국내외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들의 개성과 재능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펜타곤은 그룹 내부의 조화로운 관계와 마음가짐을 중시하며 팬들과의 소통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음악적 열정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그룹입니다. 펜타곤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다양한 음악과 팀 활동으로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악과 무대는 오늘날 K-POP 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빅뱅은 한국의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2006년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했습니다. 그룹은 지드래곤, 지드래곤, 탑, T.O.P, 태양, 솔, 대성, 디라이트, 미스미, V.I.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멤버는 보컬과 랩을 맡고 있습니다. 빅뱅은 그룹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트렌디한 이미지로 유명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면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의 대표곡에는 거짓말과 마지막 인사 등이 있으며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빅뱅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솔로 활동, 연기, 패션,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빅뱅은 한국 음악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 중 하나로 인정받으며 그들의 음악과 영향력은 한류 열풍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덟 번째, 골든차일드. 골든차일드는 워너원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한국의 보이 그룹입니다. 그들은 2017년에 데뷔하여 벌써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골든차일드는 10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꿈인 유, 제이콥, 태곤, 지범, 동현, 주찬, 지한, 현우, 대한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멤버들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역할과 재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활력 넘치는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멤버들의 호흡과 하모니를 중시하고 다채로운 무대 퍼포먼스로 전 세계적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골든차일드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며 매 앨범마다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선보입니다. 그들의 음악은 청량감과 밝음을 강조하면서도 실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줍니다. 더불어 골든차일드는 팬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식 팬클럽인 골체 단위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든차일드는 다양한 음악과 매력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국내외에서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 워너스는 대한민국의 유 김족 V그룹으로 2019년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X101에서 데뷔를 준비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멤버로는 리더 라브이엠, 시얼, 연호, 비엘, 세훈, 기현이 있으며 각자의 개성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워너스의 음악 스타일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팝음악으로 강렬하면서도 멜로디컬한 사운드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로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래로는 발키리, 트와일라잇, 및 투비서 나투비 등이 있으며 이들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국내외에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워너스는 또한 멤버들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여 음악적인 자유도와 다채로운 컨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룹의 성장과 함께 세련된 음악과 매력적인 무대로 꾸준히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색다른 음악적 세계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아이사이. IOI는 2016년에 엠넷의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프로듀스 원선을 통해 결성된 대한민국의 걸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11명의 멤버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최종 멤버로 선발된 11명은 청아, 문세현, 정채연, 김소혜, 김도연, 주결경, 김소미, 위아이, 최유정, 윤채경, 정소민입니다. 아이사이의 음악 스타일은 다양한 장르이며 주로 발라드, 댄스, 팝, 힙합 등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노래로는 너무너무너무, 베리베리, 드림걸스, 와타맨 등이 있습니다. 아이사이는 데뷔 후 단기간 동안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2017년 1월에 해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사이는 팬들 사이에서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각 멤버들은 솔로 가수, 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